하나, 둘, 셋, 야! 벌써 초콜릿을 10개나 넘게 먹다니 난 정말 구질불능이야. 하지만은 초콜릿은 너무 좋은걸. 멈출 수 없는 이 달콤함, 녹여서 먹으면 진한 풍미를, 얼려서 먹으면 사각함에 씹을수록 달콤함이. 초콜릿을 만든 사람은 상을 줘야 할 테야. 뭐야, 벌써 다 먹어버렸네? 괜찮아, 쥐라이몽한테 가서 또 달라고 하면 되니까. 쥐라이몽한테 가야겠다. 쥐라이몽! 어? 뭐야? 리아잖아? 여긴 또 무슨 일이야? 또 초콜릿 받으러 온 거야? 아니, 눈치 하나 빠르다니까, 쥐라이몽. 그럼 초콜릿 얼른 줘. 이거 어쩌나? 이거 더 이상 초콜릿을 줄 수가 없어.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쥐라이몽. 너 무한한 주머니를 가졌잖아. 그 주머니 속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여튼 녀석, 눈치에는 빠르다니까. 넌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어? 너 왜 먹는 쪽으로만 머리가 좋니? 나와라, 초콜릿이 되는 총! 이 총은 말이지, 쏘기만 하면 무엇이든 초콜릿으로 변해버려. 하지만 사람도 예외는 없으니까 저기 가서 뭐 아무거나 다 쏘지 말고 모래알 같은 거에서 쏘면서 초콜릿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자! 우와! 쥐라이몽 정말 고마워. 이것만 있으면 평생 초콜릿 걱정은 없이 살아도 되잖아. 푸행. 야, 그래도 조심해야 돼. 사람한테 쏘면 절대 안 된다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한테, 사람한테는 입가에 뽀뽀를 해줘야 원래대로 돌아와.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 이거지. 알았어, 고마워 쥐라이몽. 조심해서 쓰고 이제 오지 마. 나도 연구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다니까. 복구와 이제 이키마스요, 쥐라이몽. 저 녀석 걱정되는데.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에이, 좋아. 이 총으로 전부 다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안전하게 저 나무에다 먼저 쏘고 먹어야겠다. 아니, 진짜 된 건가? 응? 초콜릿 같은 거야, 진짜로? 에이, 그럼 한번 먹어볼까? 냠냠냠냠냠. 아니, 진짜 초콜릿이야. 입에서 살살 녹는 이 맛. 이걸로는 부족한걸. 저 모래들을 초콜릿으로 만들어서 또 먹어야겠어. 와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잖아. 평생 초콜릿으로 배를 채워도 되겠는걸. 창고를 초콜릿으로 멍땅 만들어버렸지. 바닥하고 이제 먹어보실까? 문도 초콜릿으로 만들었지. 바닥도 이제 너무 배불러. 아, PC방에, 어? 야, 김리야, PC방 가게 돈 좀 내놔. 잠시만, 뭐냐, 이 초콜릿들은? 통통통아, 나 돈이 한 푼도 없어. 어? 뭐냐, 그럼 돈을 알아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 나 이 초콜릿 다 먹을 동안에 알아서 돈 구해라, 알겠지? 특히, 안 구해면 알지? 내 주먹이랑 하루 종일 대화를 해야 될 거야, 알겠지, 이 자식아? 알았으면 얼른 다녀와라. 돈 없는데. 아, 맞다. 이 초콜릿 총으로 둥둥이를 초콜릿으로 만들어야지. 초콜릿으로 만들지 않으면 날 괴롭히고 말 거야. 만들고 나서 좀 이따가 풀어주면 되니까. 좋았어.
어이 퉁퉁아. 어 뭐야? 어 저기 누가 너보고 한 판 붙지 않았는데? 뭐라고? 어떤 녀석이 감히 나한테? 이제! 아! 응, 계획대로야. 헤헤. 어 좋았어. 너는 여기 있어. 이 돼지야. 좋았어. 그늘을 만들어서 이 녀석이 녹지 않게 해주고. 좋았어. 녹으면 곤란하니까 말이지. 좋았어. 난 이제 초콜릿도 마음껏 먹었겠다. 이 녀석도 초콜릿으로 만들었겠다. 좋았어. 방에 가서 메이플이나 해야겠다. 흐힘. 아, 뭐야? 완전 퉁퉁이 오빠처럼 생긴 이 초콜릿은 뭐야? 누가, 혹시 누가 퉁퉁이 오빠를 위해 이런 이벤트를? 아니, 설마, 그 오빠도 못생겼어. 딴둥. 어? 뭐야, 동네 개잖아. 어? 왜 우리 뒷마당에 들어와 있지? 어? 웬 총을 쥐고 있네? 왜? 드리프트! 아니 뭔 막자셈! 님 진짜 매너 없으셈! 아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어? 이 퉁퉁이한테 내 사랑의 뽀뽀로 깨워줘야겠구만. 헤헤.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뭐야? 루루루가 왜 초콜릿이 됐지? 왜? 총옷도 어디 가고? 큰일이야 큰일. 내가 요루루한테 뽀뽀를 할 순 없어. 그건 너무 디스커팅. 역겹다고. 좋아, 일단 방법을 생각해보자. 퉁퉁이한테는 눈 딱 감고 뽀뽀를 할 수 있어도 요루루한테는 못해. 그러면 누군가에게 초콜릿이라고 입부터 먹으라고 하고 지도세도 모르게 뽀뽀를 시키는 거야. 그럼 좋았어. 나는 퉁퉁이를 먼저 풀어줘야겠다. 그럼 퉁퉁이한테 뽀뽀를. 우. 와이. 아. 아유, 얘들 어디 있니? 학교에선 분명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슬슬 집에 올 시간인데 말이야. 어? 이 초콜릿은 뭐야? 요루루 같이 생긴 초콜릿? 어? 그리고 어? 이거는 우리 리하와 리하 친구처럼 생긴 초콜릿이잖아? 에이 뭐야? 누군가 우리 애들한테 이벤트 같은 걸 해주려고 그러나? 아이 그나저나 리아야 요리야 어딨니? 응? 와이! 어? 아! 와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뭐야? 내가 어떻게 풀려난 거지? 어잉? 난 분명 초콜릿이었는데?" "어? 왜? 벌써 밤이야?" "어이 뭐야? 어이 내가 왜 갑자기 여기 있냐? 어이 뭐야? 얘들아 여기서 뭐하니? 응?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무슨 일이야 이게? 내가 그렇게 사람한테 사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한테 사용하더니 아유 내가 애들이랑 뽀뽀를 해야 돼.
아...